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단계별 문제풀이 세 번째로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전부 12회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집을 미리 받아서 풀어보셨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끄떡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네. 이게 학원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토요일에 진행했던 근데 그게 문제가 길잖아 그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경우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어떤 문제는 문제 좀 길게 나와서 실은 제가 그 이제 토요일에 수업했던 거는 우리 봉투 거기다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막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지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평가하기에 물론 그걸 여러분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평가하기에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아니었나 별로 호응을 안 해주네 맞죠? 다 얘기입니다. 오류가 있었더라. 오류가 두 군데가 있었어. 내가 강의할 때 말을 잘못했어. 그걸 얘기하고 가야지. 여기, 뭐지? RNA 중화변소, 진핵세포에서 RNA 중화변소 2의 보조인자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 왜 이 녀석을 내가 언급을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이건 DNA 복제할 때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RNA 중화변소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RNA 중화변소 2가 그, 이중나선을 풀게끔 해준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헬리케 이제 잊어주시고 헬리카제는 DNA 복제 시에 DNA 이중나선을 풀어주는 효소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의 핵산에 따라서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나눌 때 더블 스탠드 DNA를 얘기하면서 허리 아파해서 두 번째 폴리오 바이러스를 얘기했는데 폴리오 있었죠? 폴리오 바이러스는 무엇을 유발해요? 그 소음하면 우리 RNA 바이러스를 알고 있잖아. 맞자가 빠졌어. Sorry. 폴리오마 바이러스. 그다음에 거기 이제 폭스 바이러스도 있고요. 언급은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자.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 들어갈게요. 이것도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제 빈둥빈둥하면서 이제 일요일에 지방 강의가 지금 없어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죠. 1번부터 어렵죠. 내가 이전에 풀어본 문제고 또 분명히 내가 문제 뽑으면서 풀고 또 했는데 오 학생들이 어려웠겠는데? 나도 순간 당황했어. 풀어본 문제인데도. 자, 1번 바로 들어갈게요. 어떤 식물의 무게는 약간 표현상의 문제가 있긴 있어. 두 개의 다른 염색체에 있는 두 개의 유전자로 조절되는데 불완전 우성이다. 아, 편집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자하고 완이 붙어 있어야 또 불자가 안 보이고 완전 우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불완전 우성이다. 가장 무거운 개체와 가장 가벼운 개체를 교배해서 F2를 얻었을 때 두 번째로 무거운 무게를 갖는 개체의 비율은 그랬는데 이 두 개의 다른 염색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이 염색체, 이 염색체, 상동 염색체, 두 개의 다른 염색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라는 말이 두 쌍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죠. 출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만약에 이렇다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라지 A 이렇게 있다 그것도 대입인자 스물에 있다 그런데 불완전 우성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지우고 라지 AA도 있고 라지 스물 A도 있고 스물 AA도 이렇게 세 종류의 유전장이 있고 표현형 역시 세 가지겠죠 불완전 우성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가장 무거운 개체와 가장 가벼운 개체를 교배해서 가장 무거운 개체와 가장 가벼운 개체를 교배해서 이런 뜻이겠죠. 그지?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둘이 교배하면 라지 스몰A가 나오고, 그럼 이것을 다시 교배한다는 얘기죠. 아니네? 가장 무거운 개체와 가장 가벼운 개체 교배 F2를 얻었을 때, F2를 얻었을 때. 그럼 지금 여기 라지 스몰A에 써놓는 것은 F1이죠. 요게 P인데, 요 라디와 스몰A를 교배해서, 그럼 F1에서 라디 스몰A들만 나오고, 이것을 교배했을 때, 라디 스몰A, 또 라디 스몰A, 스몰A, 이 F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무거운 이런 말인데,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냈다면, 두 번째로 무거운 건 얘지. 그럼 답은 50%가 되겠죠. 물론 이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는, 되게 이제 표현할 때, 두 개라는 말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두 개라는 얘기 아니라 두 쌍이라는 얘기야. 그죠? 만약에 출제자가 이런 개념으로 썼으면 이걸 두 번째 무거운이라고 했겠어? 중간 무게라고 했겠지? 우리말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은 두 쌍으로 받아들여서, 자, 그럼 이제 제일 무거운 건 대문자 네개 있는 거. 이렇게. 제일 가벼운 것은 소문자 네개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P 세대인데, 이거, sorry. 이게 P 세대인데, 이제 분필을 들 힘도 없나 봐. 이제 가기 그만하네, 여기 있어. 아직 60 텔란 멀었는데. 자, 저는 70까지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50까지 해서는 안 되겠어. 이미 지나버릴 거. 자, 그럼 얘를 교배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을 교배했을 때, 얘네들이 F1에 해당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교배했을 때, 이래야 문제 나온 문제가 되는 거지. 아까처럼 냈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지? 변별력이 없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물론 가끔 그런 문제도 나오긴 나와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무겁다는 얘기는, 봐봐. 요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B, 라지 스몰 B. 물론 여기에서도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줘야 더 아름다운 문제가 되지. 그죠? 있어? 있네. 두 개의 다른 염색체. 두 개의 다른 염색체. 그죠? 두 개의 유전자.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유전자는 라지 A와 스몰 A가 아니라 그냥 A와 B 이런 말이겠지. 그럼 이제 다른 염색체상이 있으니까 네 종류의 생식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또네 종류의 생식세포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적지 말고 보기만 해.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게 가장 무겁고 소문자만 있는 게 가장 가볍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대문자가 네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한 개인 경우도 있고 빵 개인 경우도 있겠지. 그럼 표현인 건 전부 몇 가지가 나오겠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자손도 F2의 이 자손도 F2도 전부 네 개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데 그럼 네 개가 전부 대문자. 네 개가 대문자, 세 개가 대문자, 두 개가 대문자, 한 개가 대문자, 빵 개가 대문자.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럼 두 번째로 무겁다는 얘기는 대문자 세 개. 그래서 이 표를 그려서 대문자 세 개인 곳,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인다. 이제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봐야, 여러분 잘 보이죠? 그럼 여기 됐고, 그럼 여기 대문자가 한 개이니까 대문자 두 개인 걸 찾으면 여기 있고, 또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없지? 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부 16칸 중에서 4칸이죠. 맞아? 그럼 16칸 중에 4칸이니까 4분의 1, 25%죠. 그냥 이거 그리기 싫어. 물론 이런 정도면 지금 전부 16칸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랄랄라라고 쳐봐. 랄라랄라가 뭔지 알죠? 그냥 C라고 할게.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나와서, 그럼 찾을 게더 많지. 출제자가 그냥 제대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지 알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막 다섯 쌍 줬다고 쳐봐. 여기. 막 다섯 쌍 줬다고 쳐봐, 다섯 쌍.